움직임 있어. 이동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팀 이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생각은 하고 있고 내년에 이동수가 있어. 근데 집을 잡아도 될까요? 내년에? 네. 잡으셔도 돼요. 제가 아직까지 준비는 안 됐는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는 빨리 잡고 싶은데 내년에 운이 있어요. 내년에? 네. 내년에 문서가 들어와. 내년에 대운이 들어와서 문서가 들어와. 내년에 잡으셔도 돼. 올해는 잡을래 잡을 수가 없었지. 네, 근데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만 이렇게 붕 떠 있고 그랬었어요. 본인은 어차피 일벌정서 보타 사주 팔자예요. 우리 같은 사주팔자다? 알지? 응? 근데? 뭐가 궁금해서? 이동하는 것 때문에? 큰 것도 있고요. 근데 집에 먼 친척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네. 모시는 분? 모시는 분이 있어. 근데 제대로 가지도 않은 것 같고 자꾸 가족들한테 뭔가를 하라고만 계속 요구를 하고 돈 금전적으로만 요구를 해서 시끄러워지는 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집도 있고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그쪽으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는데 좀 반 협박? 언니의 집? 네? 언니의 집 협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식구들한테요. 그러니까 왜? 반협박식으로 나를 위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 걔 같은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힘든 집들이 있어요. 식구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여져서 연락을 끊었는데 최근에 연락이 어떻게 해서 또 닿았는데 또 다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사람인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고민이 있어요. 걔 같은 경우가 있어? 그쵸.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야? 온 거야? 네, 막 집안에 뭐 애기들이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너가 어떻게 될 거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런 말들을 자꾸 들으니까 좀 마음이 불안한 것도 있고. 그 차단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아니 근데 이제 이모거든요. 근데 또 형제들끼리도 돈 문제가 엮여 있어가지고 연락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의 치 너의 치 그거를 만약에 점사를 보고 구슬 때 먹어야지 왜 식구들의 치 그래?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뭐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탓이래요. 너 집이 여기가 뭐가 막혀서 내가 이렇다. 저기가 뭐가 막혀서 이렇다. 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풀어줘라. 풀어야 된다. 안 풀면 뭐가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6년 동안 식구들이 그냥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쪽에 좀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 이제 신들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빌어야지. 어? 자기가 막 그만큼 돌을 닦아야지. 자기가 식구들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진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돌을 닦으면 모든 조상이고 신이고 다 바람을 차잖아. 식구들이 문제. 물론 식구들이 한 번씩은 물론 예의상이 아니라 그 집 대해서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정도가 심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궁금한 게 제가 그분한테 이제 굿이라는 걸 잡아놓고 신랑이랑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오히려 좋게 하려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기술 진행을 했는데 그 탑을 그 날 잡아놓고 나서부터 남편이랑 별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헤어졌어요. 잘못된 거지. 뒤집어진 거죠. 근데 그 구슬 하라고 하는 이유도 너 신가물 때문에 남편이 바람이 나니까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바람길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얘랑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잡았는데 오히려 더 빨리 헤어졌어. 그러면 신랑 바람 잡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놓고 거의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워가지고 집을 나오면서 그대로 집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 또한 이제 탓을 좀 원망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너네가 헤어질 거니까 헤어졌는데 왜 내 탓을 하냐. 이렇게 하니까 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것도 이제 진짜 그것 때문에 맞는지도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 옆에 누군가를 둘 수 없게 해요. 그분이 그건 잘못된 거지. 결혼하기 전에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떼어냈고 결혼을 할 때도 그분으로 인해서 헤어졌고 이게 되게 반복이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거를 언니가 이 일을 가게끔 하려고 그런 거잖아. 또 안 된대요. 못 간대요.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요. 또 어떨 때는 너는 무당해야 돼 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넌 무당하면 안 돼. 그게 뭐야?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언니가 이 끼가 좀 있는 것 뿐이지 무당은 안 되거든 사실은. 어? 근데 지금 해가를 노는 거잖아 지금. 언니가 신랑하고 헤어진 것도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 뒤집어져서 헤어진 거잖아. 지금 구슬 날들 하지 말 것을 지금 한 거잖아. 네,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한 거 이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나를 너무 길게 잡은 건 솔직히 좀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지. 네. 나를 길게 잡으면 안 되거든. 근데 또 그냥 딱 시작 3일 전에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바뀐 거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쫓겨났죠. 쫓기면 귀신의 장난이지. 신의 장난이라고 봐야지. 그죠? 그래서 진짜로 둘이 안 헤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굿 때문에 헤어진 건지도 가끔씩 궁금한 적도 있어요. 아까 신랑 있었는데 딱 나오잖아. 신랑이 몇 살이었어요? 생일이? 얘기해도 되나? 아, 완전 가물. 이게 귀신의 장난이었네. 귀신의 장난이었어. 또 빌었던 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어요. 스님 팔자거든. 스님 팔자니까 갑자기 돌변한 거거든.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갑자기. 그래서 제가 순간 사람들 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떨어야 돼버리잖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뒤집어진 거지. 뒤집어진 거잖아 지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놓냐. 그리고 아이도 태어나지 말아야 됐는데 태어났다고 하면서 갈라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딨어. 아이고 그럼 애기 누구 내려놓 저기 애기 누가 키워? 아빠 키워? 본인이? 몇 살? 좀 커요.
많이 크네. 그럼 헤어진 지 꽤 오래된 거네? 네. 근데 아직도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연락을 다한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그래서 그냥 가족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했는데 또 다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저는 이제 크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휘말리진 않는데 또 식구들을 좀 건드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뭐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 권한은 아니니까. 그치. 네,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옛날에 기억을 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었던 게. 언니는 내가 봤을 때는 뭐 거기하고 연결됐으니까 저기 뭐 남이 아니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연애 끊는 게 낫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식구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치. 돈 아직도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저요? 아니. 아, 그, 그쵸, 그쵸. 흔적들은. 네. 참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머리 아프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똑같이 계시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절대 그분이 좋게 가시는 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도 저희한테 영향이 있는 건지. 이게 신은 바람이 이렇게 불죠. 툭툭툭툭 바람이 불죠. 툭툭툭. 그분이 이제 똑바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만 요구를 하는 거잖아. 식구들한테. 그러면 식구들한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그러면 신바람이 어디로 갖고 있어. 다 식구들한테 막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다 치는 거지. 응? 치면서 괴롭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언니한테도 내가 그러잖아. 내가 아까 그랬죠. 손마디가 신바람이 좀 언니한테도 있다고. 언니는 무조건 이렇게 한 곳에 으타거 가서 그냥 무조건 빌어야지. 그냥 빌고 살면 되는 거야? 응. 언니가 마음 가는 곳에 누르고 살아야지. 그분이지 안정하게. 내 나였지, 내 자식이지 안 오겠고. 빌고 살아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내가 피해를 안 당하려면. 그렇다고 아예 무시를 할 수도 없어.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식구들 상대로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어차피 언니가 한 번은 겪었잖아. 그것도 죽은 돈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제가 나이가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때 당시만 생각해도 큰 돈이고 지금 생각해도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천만 원 들어왔을 거야. 몇천 거기서. 몇천 들어왔을 거야. 네. 그거 봐. 몇천이면 돈 천도 아니고 몇천이야? 네. 한 5, 6천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5천, 6천? 네. 저도 20대 초반이었는데 저만 해도 그렇고 다른 식구들도 저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돈으로만 목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딴 사람들했지 그리고 저간 것도 식구들했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지, 신이. 그러니까, 신바람이 불지. 그러니까, 언니는 어차피, 이는 양쪽으로 이렇게, 신바람이잖아요. 신바람이기 때문에, 언니한테 아예 안 올 수는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한 곳에 그냥 빌고 살아야 돼. 그냥 빌고, 언니가, 내가 봤을 때는 언니도 쉽게 그러면, 무당은 안 돼. 근데 신이면 신이야. 그러니까 신바람이 좀 있는 것 뿐이지. 뭐, 그래서 그냥 누르고 살아야 돼. 그때 초반에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가 오히려 막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또 지나면 아니라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자기 자존심 있거든. 네. 본인이 자존심 있거든. 그분의 자존심 있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고 하면 쫑얼쫑얼 대면 자존심 상하거든. 신의 그 자존심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 안 해도 된다. 또 해도 된다. 그 사람이 빈덕 있는 거거든. 그럼 저희 아이는 괜찮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언니가 바람이 조금 있잖아요. 이 얘기가 생일이 미치래요. 얘기가 지친다. 이 얘기 지치네. 이 얘기 좀 저가지 않아요? 어쨌든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 이 얘기치 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냥 특별하게 일이 있잖아도 아빠를 너무 싫어했고요. 아기 때부터 아빠한테 안 왔어. 같이 있을 때부터. 언니가 신가물이를 언니의 집 몸으로, 언니가는 무당으로 안 되지만 이 얘기치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니가 내가 그러잖아요. 누르라는 게 언니는 이 얘기 때문에 누르셔야 돼. 그렇다고 이 얘기를 무당만 들 수는 없잖아. 언니가 그걸 그쪽에서 안, 그쪽에서 지대로 안 가기 때문에 언니 애치에 또 왔다가 또 이 애치 오는 거예요. 애기 애치. 그래도 언니는 이 얘기를 누르셔야 돼.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이 얘기 온전하고 사는 거지. 제가 최근까지 빌었던 곳이 있는데 또 그냥 몇 년 동안 빌기는데 마음이 이제는 많이 가질 않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이 계속 뭔가를 하라고만 하고 인간으로서 좀 많이 저를 누른다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왜 가면 되게 마음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한 지 좀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아, 근데 내가 이름으로 인해서 아기가 힘들어질까? 이 생각도 들고. 언니가 마음 다는 대로 하셔야 돼. 언니가 마음 다는 대로. 언니의 집안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선녀줄도 세지만 장골줄도 세거든. 그렇기 때문에 장골줄 센 사람을 이렇게 딱 정해서 언니가 마음 다는, 그러니까 누가 가라 가라 하지 말, 가라 가라 했다 가지 말고 언니가 마음 다는데, 편한데. 언니가 마음, 이거 하니까 마음이 참 편하다. 나에 대해서 안다. 결국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여기라면 좀 나를 눌러줄 수 있겠구나. 근원대로 가셔야 돼. 그래야지만 나를 좀,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감싸, 나를 좀 이렇게 감싸줄 줄 아는 사람이 그래 언니를 좀 막 누르거든. 그러니까 애기도 좀 누르고 언니를 좀 이렇게 누르고 그래야지만 언니가 편하거든. 그래야지만 이게 언니가 순탄하게 조용히 이렇게 순탄하게 가거든. 그리고 그쪽에서 아무리 뭐를 해도 차단이 되거든. 그쪽에서. 꿈을 몇 번 꿨어요. 저한테 뭔가를 안 좋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꿈을 몇 번 꿔가지고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네. 꿈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최근에 꿈 꾼 거는 뭔데? 돈을 훔쳐가는 꿈을 꿨어요. 제 지갑에서.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뭐 인형같이 생긴 걸로 제 이름을 쓰는 거를 또 꿈에서 보고. 그 액막 위에다가 몸에다가 해수협에다가 없는지 해코지 하는 거고. 네. 몸으로 그죠. 치는 거고. 몸으로 쳤다는 뜻. 해코지 하는 거고. 자, 쉽게 얘기하면 언니의 지 굽, 저기 뭐 굽히고 지하치 연락하게 오게끔 방법을 한 거고.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안 좋죠. 그거는 이제 받아치셔야죠. 쳐내야지. 근데 그런 내용을 꿈을 꾸면 항상 막아주시는 어떤 남자분이 계속 꿈이 똑같은 분이 나와요. 장군이죠. 언니 몸에 내가 그랬잖아요. 장군이신 남자분이 장군. 장군이에요. 장군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 3일 동안은 제가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되게 뒤숭숭한데 3일이 또 지나면 괜찮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멸시켜지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언니가 이제 그죠? 근데 그 고모? 이모. 이모? 이모라는 분 성이 뭐죠? 그죠? 네. 언니하고 이게 이모니까 언니 씨잖아. 그래서 막는 거지. 막아주는 거지. 감사하네요. 막아주는 거죠. 언니 이제 틀리니까 친정벌이 외가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 그 제가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동안에 아무도 못 만났거든요. 믿지도 못하겠고 마음 닿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기를 너무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인연이 있을까요? 인연은 있어요. 있죠. 지금은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장군님이 지금 언니를 딱 보호하고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그쪽에서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니를. 응? 왜? 그리고 언니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가 옆에 남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맞아요. 어? 누가 옆에 다가오는 것도 사실은 싫었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상처를 봐서 그냥 뭐랄까 눈물 버터나. 여태까지 애 키우면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어? 트리뷰 보다가도 애 키우면서 본인이 사실은 죽으려고도 했었어. 근데 죽을 싶은 마음까지 먹었어. 근데 때문에 못 죽었어. 내가 죽으면 얘 어떻게 할까?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먹었거든 사실은. 어? 이런 마음으로 걔를 키웠어 사실은 언니가. 에? 걔를 키웠는데 이제 그래도 희망을 가져. 그래도 신은 죽이지는 않아. 응? 내가 봤을 때 언니가 너무 걔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걔도 복을 받는 거야. 어? 복을 받으니까 걔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아.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냥 지금처럼 그냥 마음 다는데 열심히 그냥 빌고 살아. 어차피 언니가 조상의 예치 그냥 안 빌고 살 수는 없어. 사실은 언니도 끼가 있으니까 그냥 빌고 살아. 그냥 빌고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항상 늘 하잖아. 그치 언니가? 언니가 내가 봤을 땐 이쁜 게 그냥 도와주세요. 언니가 하는 거 보면 그냥 도와주세요. 없어 이렇게 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그냥 뭐 또 더 달란 소리도 안 하고 뭐 저가 달란 소리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도와주세요만 해. 언니가 도와주세요. 애기하고 그냥 조용히 살게 그냥 도와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만 사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애기 안 하고 어쩔 때는 애기 아프면 본인은 안고 울었다. 그치? 울고 너무 안쓰럽다. 진짜 가슴이 여기 찢어지고 그냥 어린 나이에 어쩔 때 보면 안고 그 애기 울어서 병원 뛰어다니고 그래. 그런 것 같다. 그치?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많이 했어. 아이고 그렇다고 그 얘기를 안고 또 엄마 아버지도 가자니 그렇고 엄마 아버지도 가슴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잘했어. 때까지 잘 했고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빌고 살은 게 참 잘한 거야. 그러니까 잘 해왔어. 해왔으니 이제 마음 다는 데 가서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마음 다는 데 가서 그냥 도와주세요 그 살아. 응? 좋은 남자 만나고 내년에는 좋은 배필 있어. 그냥 언니 도와줄 사람이 있어. 응? 좋은 남자 만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 좋은 일 있어. 내년에는 좋은 일 있다. 그래. 좋은 남자도 만나고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살아. 예쁘게 살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자 애기가 좀 그게 좀 있으니까 애기만 위해서 좀 누르고 빌고 살아. 그러면 내년 되면 좋은 일 있어.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안쓰러워라. 너무 앞만 보고 그래도 살았다. 고생 많이 했어.